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착했다고 전화한테만 좀 부탁드리고 휴대폰을 수감에 두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물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왜 가세요? 오, 왜? 아니, 이분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세우세요. 아니,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아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레이디 디올 파우치인데, 예. 클라우드 블루 컬러 제품이에요.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통일운동가인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을 소개하는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또 3년 전엔 1200페이지가 넘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종교계에선 대표적인 진보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봐선 김건희 여사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뭐 선제타격 뭐 이런 아주 그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양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품이 좋으시고 네, 뭐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업무 같은 거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셨다고. 저희 아버님 분 잘 아세요. 아버님이 양평에서 우리 아빠가 이제
서울약국. 약국 가서 하시고. 이제 그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영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오부요인과 5대 재벌 총수,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에상스 여성 향수 28만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원, 모두 179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풀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왜 사왔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치레로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를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 온 김건희 여사의 답문. 주일은 꽉 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5리터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컨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서민용 의류를 이제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명품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콘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을 사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카드 지갑인데 원래 이게 세트예요. 네. 그래서 따로 나중에 간단하게 나가실 때는 이거 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을 사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 네, 예. 그리고 새 제품이냐면 컨디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새 제품인데 컨디션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컨디션. 컨디션 체크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뭐 하자가 없는데 한번 고객님한테 제가 리체크 한번 할 거예요. 예. 컨디션 체크가 뭐냐고 묻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네,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기념 좀 남기려고.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쓴 사인도 보입니다. 가방값 300만 원은 이 기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디올 직원에게 부탁해 매장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디올이 딱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또 디올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아 김건희 씨가 디올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명품 샵이 있었지만 제가 디올 매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며 최재영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세 달 앞선 지난해 6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사서 최 목사에게 준 것입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해 폭로했던 기자입니다.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생각이 되는 거야.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네. 화장해, 화. 그 초심님한테 조심해서 하라고 그래. 초심님도 애인 있을 거야. 착해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 있네. 역시 응? 아니 귀여워. 아유 그러니까 과는 우리 과인데 말이야. 조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MBC 보도 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는 악연이 깊은 사이. 그런데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기자가 산 것인 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네네네. 오랜 단골이에요? 네. 원래 이게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점 같은 아,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계 본점입니다. 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구매하시고 TV도 구매하시고 막. 우리요? 아,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저희 참 고객님이세요. 아, 아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좋으시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옮겼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은 조심,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이. 예. 그래서 조금 오시기가 조금 그런 거라. 아, 그래. 그 뭐, 아, 우리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네,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네,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죠? 자주 왔어요? 네.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아, 교수님이 오셨어요? 네네. 아. 이 기자는 매장 직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네, 약간 티를 연결하셔서 회사도 가능하고 플러스도 가능하고. 이거 살게요. 네. 한번 사진 찍어 이렇게 화합의 개념으로 분리분해 주세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기자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또 이명수 기자는 또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 여사를 곧 만나려 한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저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서 그 사람 그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최 목사는 6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친해지고 계속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을 선물한 거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임 선물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개입,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여기서 이제 아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 예. 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잘 아시는 여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색을 입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정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멀쩡한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치 예. 공세라서 또 이해는 가는데. 너무 하는 거래 너무.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 이제 기독교 지방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플레임을 걸더니 저를 만약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른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이편 내편이 아닌데 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던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발언 역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가 대선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화 후반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여사는 평소 통일운동을 해온 최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해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28분 내내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던 김건희 여사는 갑자기 장신구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제가 자꾸만 무슨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사리 같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전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정식 입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이 영상을 촬영한 건 지난해 9월. 당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했는데 이때 찬 목걸이와 브로치가 논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목걸이 6천만 원, 브로치는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가 논란과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입을 연 겁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걸이는 저는 그게 얼마지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 그러고 아니 샀으면 샀다 그러죠. 빌린 사람은 친구 엄마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친구 엄마들이 악세를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산통부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또 돈이 없어서 비싼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저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10원도 없어요. 진심으로.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거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 살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으로 국내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한 제품들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전화로 계속 주문하고 있다는 디올 매장 직원의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닌데 청와대는 왜 그게 그렇게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된 건 왜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 그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잖아요. 과문 시대 연다 뭐. 네네네. 근데 못 옮겨졌잖아요. 저희가 옮긴 거예요. 청와대를 나오게 돼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말도 합니다. 저는 사실상 너무나 많이 피해를 봤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한남동 완전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학구방이요. 거기 비하면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 네네네. 일단 경호 문제가 돼가지고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 이날 대화는 주로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하고 최 목사는 맞장구를 쳐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찬 손목 시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선 카메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일까? 코바나 컨텐츠에서의 보안 검색은 여러 단계를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대기하던 경호 인력들이 사전 약속된 사람이 맞는지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2시 반에 약속됐거든요. 신분 확인이 되자 코바나 컨텐츠 안에서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선물은 경호 인력이 받아서 아크로비스타 1층 현관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로 가지고 가 엑스레이로 내용물을 검사한 뒤 다시 코바나 컨텐츠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등 최 목사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모두 꺼내 투명한 상자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신원 확인이 됐으면 제가 이제 몸수색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깐깐하거나 치밀하게 몸수색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풀이란 얘기가 없었나요? 그냥 일반 시계인 줄 알고 그냥 패스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3시에. 그러면 저도 예 일어나야 돼요. 한번 또 한번 오시고요. 제가 그래. 좀 작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